다니다 보니까 거기가 어디 성에 어디쯤에 다니는데 마을은 모르는 거야. 근데 갑자기 거기가 가야 되는 마음이 불같이 타는 거야. 어딘지도 모르는데. 근데 급버스 타면 될 것 같아. 탔어. 어디서 내려야 될지 알아요? 모르죠. 기도합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어디 가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아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여기다! 지가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야. 자기가 여기다! 그러니까 여기 같아. 그래가지고 버스 정차라고 와우라고 써가지고 그걸 내려줬어. 내려줬는데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 그러고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전거 탄 건데 저 사람이다! 또 이렇게 된 거야. 아저씨도 쫓아가니까 이 사람 막 도망가는 거야. 그래도 아버지도 쫓아가니까 이 사람이 섰어. 너 왜 그러지? 예수 찾니? 예수 찾니? 그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야. 그러더니 조금 보더니 한참 보더니 이분이 인민 목을 입었대요. 어땠던 옷을 입고 입고 있었대. 가자마자 그랬더니 한참 보더니 오! 선교사님 알아본 거예요. 놀란 일이 일어났대잖아요. 그 집회에서. 지금 이 사람 알고 가요? 모르고 가요? 여기다도 지가 소리 지르고 무조건 내린 거야. 저 사람이 다 그렇게 한 거야? 누가 하시는 거야? 그러면 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기다 하시고 저 사람이다 하시고 그분이 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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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참 완악하고 교만해서 자꾸 거부해요. 그것을 믿고 순종을 하려 하지도 않고 주겠다고 구하면 주겠다고 찾으면 네가 원하는 거 다 만나게 해주겠다고 네가 원하는 그 문들을 열어주겠다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기독하기도 말 안 듣는 게 여러분하고 저입니다. 기독스러울 정도로 말 안 듣고 기독스러울 정도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남의 얘기냐? 이 말씀이 왜 어떤 사람만의 말씀이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네. 이 논란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만날 줄 네가 알았으리.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나 세워봤자 아무 말장 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당신이 오셔야 됩니다. 저는 간절한 겁니다. 정말 간절한 겁니다. 여러분이 길 가다가도 집에서도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약동하기 시작합니다. 뿌리 내리고 말씀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대단한 간증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아멘. 기독교를 이어간 것이 그렇게 핍박할 때 모라비아를 통해서 요한 웨슬러가 평신도 성도들한테 은혜 받고 변화돼가지고 전 세계 교구를 나한테 달라고 요한 웨슬러 목사님이 거기서 탄생하잖아요. 누구? 평신도를 통해서. 주교종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이사야서가 본 환경, 지금 환상 중에 물이 어디서 쏟아져요? 위에서 아래로 쏟아져요. 이분이 보는 환상은 그 유대인들의 그 주석에서 유대인들이 해주는 얘기예요. 그 유대인들의 주석은 또 굉장하더라고요. 물이 밑에서 위로 폭포 속같이 쏟아져 올라가는 그 광경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들의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수련을 역행하면서 대단한 초자연주의, 그야말로 슈퍼내추럴 이런 광경을 보면서
저렇게 일을 이뤄내는 게 주이시죠. 우리는 맨날 내가 생각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걸 그냥 막 완전히 뭐 이거는 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상상도 못할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볼라고도 하지 않고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교만합니까?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을 겁니까? 눈 감을 때 어떻게 감을라고? 죄송스러워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눈 감을라고? 아닙니다. 내가 날씨 몸에 부모님한테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얘기하고 오랜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잊지 아니하시고 상급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대단한 걸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같이 이렇게 기적같은 삶을 네가 필요한 것들을 보는 것까지 불러내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으로 드러내라. 바라는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해라. 증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증거가 되고 믿음의 산 증인들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모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대로 뭐라 그랬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면서 이것이 23절에 저에게 의로 역속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그랬습니다. 그건 나도 위한 거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당장 먹을 거 없어도 할렐루야 금식하자 좋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바리바리 여기저기서 싸갖고와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나 하나님한테 감사할 때에 없는 거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더 미안해서 더 하나님은 마음이 애잔해서 더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 제가 여기서 이런 모든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났으니까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안 돼가지고 남들이 어신여기고 말 건지도 않은 소린다고 나를 갖다가 그렇게 그냥 아이고 정신 조금 이렇게 된 사람으로 보겠지요. 뭐 이랬어요 목사님들도. 어딜 간다고? 뭘 한다고? 정상으로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 직원도 일하면서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될까요? 안 된다는데요. 이름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면 된다. 대고 안 되는 건 누구한테 했어요? 근데 왜 여러분이 자식들한테 된다 안 된다 함부로 말하세요? 여러분이 왜 이웃들에게 보고서나 그거 안 되겠다 왜 함부로 말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없는 것을 그는 있는 것 같이 주님 앞에 탄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불의한 재판장 앞에 과거 얘기를 하시, 예수님이 하시면서 너희의 밤낮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께서 속히 들어주지 않겠냐고 대모라 우리한테 대모라 야 세상 악한 재판장인데 저 하나님이 너네가 밤낮 부르짖 안 들어주겠 아니 주님이 우리한테 오늘 대먹고 있잖아 지금 오죽 답답하면 그런 비유를 얘기하면서 대먹겠냐고 그래도 안 들어.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귀는 인정하고 사단은 인정하고 사단은 보이는 것 갖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아, 그래야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역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보이는 것 갖고 맨날 시험 들어요. 듣는 것 같고 맨날 시험 들어요. 사단의 음성 듣고 사단에 보여주는 것 같고 맨날 시험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능력은 안 보이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보는 곳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왜요? 이거 지금 오늘 우리가 로마서 4장 말씀 보이는 거라 그랬어요? 안 보이는 거라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요? 부른대. 누가 보면 미쳤지. 안 보인다 뭘 불러? 뭘 부르기 뭐 불러? 내가 원하는 거 부르지. 그러면 그
학생가는 거잖아. 이거 국민학생도 알아들어요, 이 말. 우리가 교만해서 아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능력이고 무기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삼기도 시킬 때에 입에짬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여자가 글쎄 그 무시무시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길을 혼자 여럿이 무대기 아니라니까 혼자 간다니까 그 담력을 그렇게 키우시더니 이 배짱을 주신 것 같아. 아멘. 여러분이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말씀 모르는 분 없잖아, 다 알잖아. 왜 아는데? 근데 아는데 근데 문제는 누구요? 나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탄원하고 탄식하고 기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이 그와 함께 하기 시작하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하는 것은 초월한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도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은 초월한 하나님의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다 보면 멋진 기도가 나와요. 내가 생각도 못한 기도가 막 나가고 막 내가 들어요. 어? 이러고도 그런 경험 다 있잖아. 그런 경험 있잖아. 그거 누가 하는 거야? 그런 그런 기도해놓고 잊어버리면 이건 바보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은 날마다 엘리야같이 그렇게 능력을 행하도 날 죽이시오 데려가시오 또 이런다니까. 우리의 공고함은 끊임없이 그렇게 옵니다. 맨날 힘차고 신나고 맨날 즐겁고 맨날 방방뛰고 그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는 기적을 행하고도 그 다음에 또 도망가서 나를 죽이셔야 했거든. 나 데려가셔야 그랬거든.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길을 갑니다. 울면서 갑니다. 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 없이 못 가고 무릎으로 가는 길이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반박되는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울면서 갑니다. 하나님 앞에 지쳐서 힘들어서 그러면서도 순종하고 갑니다. 어느 순간에 그분이 새 힘을 불어넣어주면 그것을 씻으셨는지 또 잊어버리고 어느 날 그냥 막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또 그 고백이 또 있어. 또 넘어갑니다. 수없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나라 올라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이 멋진 하나님이 계시니까 참 행복한 분들이고 나 이 하나님 안 만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대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도 그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에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되잖아. 그 정말 눈물로 감사하며 감격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위로 나도 받아야 되잖아. 주님의 위로 받아야 되잖아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나를 위해서 뭘 쌓아두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를 여러분은 다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 받아오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은 불러내야 됩니다. 불러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마지막 때 숨겨진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엘리야가 지 혼자라고 나가니까 야 내가 7천명 숨겨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숨겨진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 7천명 모아놨어요? 어디다? 모아놨고 여기 있다 그랬어요? 어디에 있는 7천명인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빛이 보고에 하나님이 또 숨겨놓은 하나님의 종들의 한 명 한 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엄청난 말씀에 사단은 놀라서 도망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에 기뻐뛰며 주를 보며 주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오늘도 예수님의 거룩한 품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의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하늘